이거는 역시 제 제자가 선생님 상담도 패배가 왔어요. 패배는 아시나요? 이것까지도 모르고 정말 여태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 선생님 상담도 얼마 전에 싸움을 해서 말싸움인 거야. 주먹잡 주물하고 말싸움을 해서 이게 내가 상대방이 녹음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제출해서 고소가 됐어요. 모욕죄예요. 친구들 사이에 욕해도 같이 모욕, 누군가 옆에 있는데 욕을 했잖아요. 그게 모욕죄예요. 그래서 벌금이 나와서 100만 원이 근데 3개월 지나면 300만 원을 또 끝나고 이게 뭐예요 이거? 아하 그랬구나. 너 이 100만 원은 국가에 내야 되는 거죠. 이거 300만 원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상대방에게 주는 거야. 이거는 이제 피해보상이네. 이게 상대방이 300도 잡을 수 있고 보통 강남에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2억짜리 소문이 나오는 게 애들이 그냥 신경통 치료를 가서 우울증 치료를 우울증 진단서를 받고 그때 약을 보호 안 되는 걸 다 써버립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정신으로 피해 보상을 해요. 그러니까 2억짜리 소송. 그래서 강남에 그때 2016년도에 어느 교감 선생님 이걸 시달렸다가 그걸 연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 욕하거나 얼마? 욕하고 욕해서 얼마나라? 400만 원. 그래서 애들한테 방법도 알려줍니다. 친구가 막 있는데 그러면 자가 거짓말에 다닙니다. 기다려 잡고 잠깐만 엄마한테 전화 왔네. 엄마 알았어 그러면서 진짜 뭘 눌러 녹음된 줄 눌러 그리고 와가지고 다 녹음해. 근데 한 번 가지고 조금 낫게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을 때 두 번 정도 되면 딱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가 그럼 생활지도 왜 그런 애들이 생활지도를 왜 가야 미친나 거기 돈을 누가 주냐? 어디 가야 돼? 경찰서로 가야지. 엄마 손잡고 너희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사는 정말 거기 가서 그러면 아싸 얼마? 300만 원은 불가 300만 원은 나 그러면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지. 그렇게 그런 아이에 내가 잘못하면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애들도 아니고 힘을 버틸 힘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봐.